소프라가 부활했어요. 소프라가 셀리카는 단종됐는데 셀리카의 후속으로 나왔던 그 소프라가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면부는 F1 머신처럼 이렇게 만든다 해서 좀 주댕이가 좀 이제 커요. 라디에이터가 대신에 본네드는 이거 추가적으로 입구멍 뚫어졌고요. 측면 필터 라인 굉장히 강렬하고 핸드도 굉장히 키웠어요. 이게 일단 주입구는 이쪽에 있고 리어 스포일러가 굉장히 큰게 달려있습니다. 좀 이게 좀 뭐랄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조잡해 보였는데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달라요. 확실히 아 이렇게 얘가 스타일링 이렇게 뽑았을 수가 있겠다.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이거죠. 이제 공기 배기 흐름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 해준 거. 근데 굉장히 이게 커요. 그러면서 차를 딱 땅에 붙게 달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잘 해놨습니다. 그 다음에 저 안쪽에 그 센터 펜시하고 이 안쪽에 지금 제대로 볼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트도 이렇게 돼 있고